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 생업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오늘 기도원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세 가지 사명을 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부터 고난과 환난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제약 가운데 행할 때에 저 미디안이라고 하는 동방 사람들이 와서 저들이 농사를 지으면 모든 곡식과 또 열매와 또 소와 양과 짐승떼를 몰고 빼앗아 갑니다. 이스라엘은 힘이 없기 때문에 매해 농사를 지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아름다운 짐승떼 양과 소를 키워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들이 와서 전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 세월이 사사기 6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한 지가 7년째라 그랬어요. 7년째.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저들이 구름떼처럼 들어와서 모래알과 같이 메뚜기처럼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양식을 전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떼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힘이 없으니까 아무런 저들에게 막지도 못할 뿐더러 방어도 못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6장 사사기 6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므낫세 집안에 있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은 요아스의 아들,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장 작은 자를 하나님의 나를 뽑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예,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을 불러요. 그러니까 15절에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그랬습니다. 아주 작은 자, 힘이 없는 자,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제목이 될 수 없는 지도자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세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 가지 중요한 사명을 줍니다. 지금 미디안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동방사람 아멜렉 때문에 지금 고난을 겪는데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세 가지를 먼저 사명을 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25절 말씀이죠. 첫 번째,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25절에 보니까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네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첫 번째가 기도원이 해야 하는 일이 바알의 단을 헐며 아세라 상을 찍어라 그랬습니다. 대대적으로 이 성경에 보면요, 바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왼편에는 아세라 상이 나옵니다. 이 바알은 뭐냐? 바알은 하늘이 담비를 주고 이스라엘에 또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긴 이유도 바로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긴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데 곡식이 차고 넘쳐나고 먹는 거 잘 먹고 그리고 번성하고 번영하니까
바알을 이스라엘이 섬겼어요. 두 번째는 아세라 상은 뭡니까? 아세라 상은 바로 여자 신입니다. 여자. 가정에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행복을 주고 남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신이에요. 그리고 다산 자녀를 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오른쪽엔 바알, 왼쪽엔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알의 신을, 바알의 제단을 부셔버려라 그랬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예, 이 기드온이 사는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늘도 또 바다도 또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이 다 무너졌어요. 뭐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씩 가는 여행도 못 가고 아무것도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2년 전에 이 지구상에 이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냈을까요? 그냥 이것이 우연히 생긴 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가 고난 중에 있고 많은 나라가 지금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손소무책으로 그냥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세력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7년 동안 농사를 지어도 양과 염소와 소를 키워도 다 그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맨 먼저 너는 바알의 제단을 헐라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풍요와 번영과 축복을 주는 분은 누구예요? 바알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만물에게 지금도 호령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머리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세상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너는 성의에 여호와의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라 그랬어요. 번제를 드려라. 26절. 또 이 견고한 성의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하나님의 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단을 쌓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라. 저는 지금도 예,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대면 예배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새벽 기도도 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을 닫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여기에는 중요한 우리에게 예,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현장에 가야 우리가 기적을 보는 거예요. 현장에 없으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가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앞에 가야 질병을 치료받고 예수님 앞에 가야 인생이 영생을 얻는 것처럼 아무리 잘되고 아무리 오디오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집에서 저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그 메시지를 집에서 듣는다? 이건 제가 봐서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가야 합니다. 현장에 있어야.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 자기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서 집안에 누워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오는 방법. 이 방법이 하나 있고 방법 하나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현장에 있지 않냐면 중풍병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성의의 단을 쌓고 단을 쌓으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26절에 그러잖아요. 또 이 견고한 성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단을 쌓으라, 단을 만들라는 겁니다. 바알은 헐어버리고 바알은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단을 회복하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단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단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바알의 제단은 다 부셔버리고 그들의 단은 다 파괴하고 하나님의 단을 세워라. 기도원에게 임한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7년 된 숫소를 드려라 그랬어요. 7년 된, 왜 7년입니까?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7년 전서부터 바알이라고 하는 제단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거를 기억하면서 7년 된 숫소를 하나님 앞에 단 위에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거 세 가지 사명을 주었는데, 그런데 뭡니까?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알 제단의 총책임자가 누구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 모든 바알의 제단의 총책임자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 대낮에 가서 그것을 부신다는 것은 감히 기도원으로서도, 아버지도 있고 자기 또 그 마을의 촌장들도 있고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대낮에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밤에 갔어요. 밤에 열 사람을 데리고 혼자는 도저히 가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열 사람을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할렐루야.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조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랬어요. 행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7년 동안 하나님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단을 헐어버리고, 농사를 지으면 뭐합니까? 짐승을 기름지게 키우면 뭐합니까?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이 모리알처럼 메뚜기처럼 이스라엘 영내로 들어와서 모든 것을 전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아무런 낙이 없고 행복이 없고 아무런 저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먼저 사명을 주고 먼저 해결할 것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김종환 목사님은 인터넷 복음 방송을 위하여 생명을 다하고, 이 일을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일에 전력절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마음께 그를 돕고 기도로 돕고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권사님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해야 하는데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도원의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어요. 이 일을 하다가는 동네 사람들과 자기 아버지 온 가족이 때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이면 이 일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잘 행했어요. 이 일을 잘 행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28절에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하르단에 힙파되었으며 단곁에 아스라가 지켰고 새로 쌓은 단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거기에 단을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단을 쌓고 그 나무로 만든 아세라 심을 도끼로 다 찍어서 그것은 장작더미로 만들어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믿었던 바알과 이 아세라 이 상신이 없어지고 그 위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가 드려지고 거기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으니까 이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난 겁니다. 지금 저들은 7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는데 지금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까 하룻밤 지났는데 천지개벽이 일어난 겁니다. 바하레단이 없어졌어요. 아세라 상이 없어졌어요. 뭐라 그럽니까? 29절에 서롬으로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인인가 하고 그들이 개연 부르는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예 기도원이 행했습니다. 또 거기서 고자지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면서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요아스는 바로 기도원의 아버지입니다. 네 아들을 끌어내라 끌어내라. 이제는 예 어떻게 됩니까? 기도원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해파하고 단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한순간에 큰 생명의 위협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 하나님을 위하여서 결단하는 일은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예. 하나님이 그냥 하늘문 여시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저들이 온 사람들이 다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를 중심으로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세력을 강성하게 해서 저들에게 큰 예 그냥 파도처럼 밀려오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 산으로 저 바위 덩어리 밑으로 굴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양식 다 버리고 소떼다 버리고 양떼다 버리고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환난에서 기도원을 통하여 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예, 결론이 바로 요아스가 결론을 냅니다. 결론은 요아스가 내요. 기도원의 아버지가 지금 자기 아들이 위기 상황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낭떠러지에 지금 코너에 서 있습니다. 지금 천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할렐루야. 바알 편에 서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침에 동이 들 무렵에 그를 치실 것이다. 전부 벌벌 떠는 거예요. 전부 벌벌 떨어요. 전부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공포 불안 떨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우리 미국도 살고 대한민국도 사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저들이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가 뭐라 그래요? 죽는다. 바알을 위하여 바알을 쟁론하는 사람 바알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를 급사 치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해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란할 것이 하니라. 바알이 쟁론하겠느냐? 야 너희들이 내 단을 왜 다 부셔버렸느냐? 바알이 살았으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쟁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무에 불과했던 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그 나라 기도원을 여룹바알이라 여룹바알이라 기도원을 여룹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해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바알이 스스로 살아있으면 기도원에게 따질 거다 그 말이에요. 바알이 따질 거다. 근데 뭐 바알이 신이에요? 아니잖아요. 따질 수가 없습니다. 바알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신입니다. 우상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할렐루야! 예. 지금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곧 전쟁으로 나갑니다. 기도원에 몇 명을 데리고 나가요? 불과 300명. 300명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에 군사는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처럼 바다에 모래알처럼 군사가 많았다 그랬어요. 얼마요? 13만 5천. 13만 5천입니다. 저 지금 적군들은 미디안 군대는 이스라엘 작은 나라를 치겠다고 천군을 다 모집했는데 13만 5천이 지금 이스라엘 진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기도원이 사령관인데 이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군사는 300명. 이게 전쟁이 가능합니까? 그냥 와서 밀고 들어가면 전부 다 완전히 이건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300명 저 10만 군대 이겨낼 수 있어요? 못 이겨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원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한 사람. 10만 군대를요. 기도원이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 경계에 예, 거의 5만 명 군사를 지금 동원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전부 다 해도 한 30만 명 군대가 됩니다. 한 30만 명. 그러나 저 러시아가 작년서부터 우크라이나를 지금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도 계속 이 군사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기서 먼 나라인데 어떻게 군사를 다 동원할 수 있어요? 잘해야 3천명, 5천명. 네. 저기는 지금 10만 군대, 러시아 군대는 정예 부대 10만 군대를 배치해 놨습니다. 2월 16일 날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신문에 났잖아요. 2월 16일 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는 여러분 세계 정세를 보면 아주 중요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금 전쟁은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소련의 옛 소련이 망하면서 러시아가 생기면서 15개 나라가 다 이렇게 예, 나왔잖아요. 우즈베키스탄 이게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몽골 여기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예, 또 예, 키르스탄 뭐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가 다 나왔는데 러시아에서 옛 소련이 망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독립을 하면서 러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우크라이나로 갔습니다. 우크라이나로.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드는 건 시기상조입니다. 그 소련에 있던 과학자들, 소련에 있던 모든 그 똑똑한 천재와 같은 사람들이요. 우크라이나에 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이렇게 길을 쓰고 러시아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도 분명히 막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300명의 용사입니다. 300명의 용사가 예, 우리 한번 볼까요? 8장 10절을 봅니다. 8장의 10절에 보면은 그 미디안의 군대가 13만 5천 명으로 나왔습니다. 13만 5천 명이고 예, 기도원은 예, 300명으로 나오죠. 예,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요. 이때에 세바와 살무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사람 모든 군대 중에 갈든 자가 12만 명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고 그날에 1만 5천 명 13만 5천에서 12만 명이 죽었으니까 1만 5천 명이 남았죠. 1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기도원이 노바와 욕보하 동편 장막의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세바와 살무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무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파하니라. 할렐루야. 예, 남은 12만 명 죽고 남은 1만 5천 명까지 전부 다 13만 5천 명이 한 사람도 300명 기도원 용사에게 살아남은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원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했으면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는 것입니다.